안녕하십니까. 송서울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주안동에 있는 현장,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요거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 보시면은 인천광역시청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문학IC 위에 보면,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이 나옵니다. 네, 그 위에 주안역도 있고요. 1호선. 시민공원역,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인천 주안초등학교라고 나오죠. 인천 중앙초등학교 여기 아래 인천 남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요길 건너 약간 회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 현재 뭐 광우 아파트 뭐 국영 아파트 이렇게 요 부지가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이라는 이제 현장인데요. 요게 2019년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이제 정보가 있어서 미리 가볍게 살펴보려고 오늘 하고 있거든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분양 안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브랜드부터 스케일까지 남다른. 요첫 줄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브랜드부터. 브랜드를 처음에 걸고 넘어졌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자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맨 밑에 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군 브랜드가 이렇게 사이좋게, 글쎄 사이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이 현장에서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까지 남다른 스케일. 밑에 줄을 보면 2,958세대 대단지 랜드마크. 한 3,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다 보니 스케일까지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쓴것 같고요. 2019년 12월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안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주안에는 그동안 변화가 없었나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주거 중심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놀랄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요 현장을 보시면 주황색 라인이 이제 인천 2호선이 되는데요. 인천 2호선 보이죠? 여기에 현장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데가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공원역이 제일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인하대 학교가 좀뭐 인근에 있죠. 뭐 아주 가깝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충 이제 보셨으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만 봐서 앞에 보면은 이제 위에 시민공원역이라고 이렇게 지하철 간판이 나와 있고, 도로가 반듯반듯한 뭐 택지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림 먼저 예상도가 되겠죠. 이제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인가 봐요. 한겨울인데도 파릇파릇한 잔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엄청 많아서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아주 번듯한 택지지구에 아주 그냥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이제 사업명을 자세히 보시면 주안 1구역 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뭐 이름 그대로 그렇고요. 대지 위치가 인천광역시 비출구 주안동 1452-2번지 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0층이 아마 인천 지역에서 지상 40층 아파트가 있었나요? 세대수가 보시다시피 2958세대 중에 1915세대가 일반 분양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 첫 번째 브랜드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브랜드를 자꾸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브랜드의 만남이다. 명품인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기에 나름이겠죠. 과연 이름만 명품인지 정말 입주 후에 사후 서비스까지 명품인지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네.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진짜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통 프리미엄 1호선, 서울 1호선, 인천 2호선 주안역 뭐 이렇게 문화가이시 제2 경인고속도로 네, 생활 프리미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신기시장, 뭐 인천 남부종합시장, 롯데백화점, 뭐 어쩌고 길병원, 인하대병원 아 중요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이것저것 반찬거리 사러 마트에 가야 되고 초등학교가 또 애들 위험하니까 바로 그냥 단지 앞에 있으면 좋고 그리고 단지가 커서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몰리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 하면 결론은 교통 생활 프리미엄 뭐 교육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미래 이런 비전 이런 걸 다 따져서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을 내놓았을 때 과연 얼마나 빨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러 올 것인가 내가 팔 때를 생각으로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뭐 크게 실패할 확률은 네, 적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올해 5월에 입주 신규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문의 전화가 한 3콜 정도 아, 그 뒤로 지금 여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가을 시즌에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네, 이런 집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이게 매매가 빨빨돼야 네, 나도 내가 원하는 집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 프리미엄 뭐 이런 이제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돼서 뭐 결론은 이제 분양권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제 청약해갖고 당첨돼가지고 짭짤하게 뭐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면 좋겠군요.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다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시는 길은 현장 안에 견본주택이 있어요. 주안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아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주관사가 힐스테이트로 보임 아니죠 맞아요 예, 주관사가 위에 힐스테이트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런데 분양 이제 관련 업무를 아마 힐스테이트에서 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라 일컬어질 만큼 탁월한 공간을 선보여온 대한민국 대표 건설명가 제가 이 부분은 뭐 주관적으로 인정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제가 남극 장보고 기지 현대건설 현장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남극이 막연하긴 하겠지만 막상 가보니 수많은 극한의 난제가 많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직원분들이 이 헤쳐나가는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잘 보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대표 예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라 일컬어질 만큼 이 부분 참 이제 멋진 말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대우건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을 한번 재보니 700m 이제 단지 가운데가 좀 안 되지만은 이 정도 왔다 갔다로 보여서 도보로 이용하는데 가깝진 않고.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요거 인천
단지 위아래로 주안초등학교, 인천남부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두 개나 품고 있는 욕심쟁이 아파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항공사진으로도 중학교는 안 보입니다. 이제 사업지 주변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기존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뭐 이런 빌라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주택 단지가 주변에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4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뭐 한 3천 세대 가까운 40층 뭐 랜드마크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똑같은 화면이 나왔는데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만나서 사이좋게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입주했다고 해서 입주민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불편한 부분이죠. 네. 오래도록 잘 정성스럽게 보듬어 주는 그런 건설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팔 때만 뭐 명품이니 명간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입주 후에 얼마나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무튼 뭐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에게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이름이 조금 길죠. 2019년 12월 오픈 예정의 현장을 미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